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때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습니다.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과 각각 4분 5초, 13분 43초, 53초로 총 18분 40초 동안 통화했습니다. 이를 두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는 비와 폰도 모르는 정신나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비와폰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가 노출 위험이 있는 개인 휴대전화로 장관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안보에 무능, 무지하다는 주장입니다. 박 당선자는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간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8분 넘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것인가 되묻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이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다시 국방부로 넘어왔다며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.